저희 잠깐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제가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견 선배님 저희 좀 전에 그 막 얘기할 때 이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 실패 막 이런 말씀 하실 때 좀 기분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민정비서관 하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예. 저희 잠깐만 일어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미국에서 제가 노사고 하다가 2009년에 재외국민선거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보장돼서 제가 그 일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 할 때 민주당의 국제국장 하시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민주당의 그 기초 조직을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만들어주신 분이시고 그 인연으로 그때 이제 저가 제가 해외에서 유일하게 당직자가 돼서 민주당이랑 같이 재외국민 선거를 선거운동, 참여운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거 하느라 나는 꼽사 미국 초청도 그 재외국민 선거 동력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거고요. 그 일을 할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셔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실 때까지 손잡고 계시다가 민정비서관도 나오셨고요. 바로 앞이시죠? 되게 예. 앞이시고 저도 가끔 뵙는 예. 분이신다. 이겨 선배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미국에서 사진 볼 때 막 촉이 새록새록 저 형님이랑 같이 막 저 워싱턴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없는 조직 만드느라 진짜 예. 그렇게 해서 그때 김성곤 의원님이 전 세계에 영사관 있는 곳마다 다 세계관이 민주화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거 할 때 우리 이견 선배님이 같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재외국민들의 권익신장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고 청와대에서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우리 조국 민정수석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활동을 하셨던 분이셔서 예.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인사드렸습니다. 아, 네. 혹시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니. 일단 예. 네. 아니면 저희가 제가 세 번째 진행하다 보니까 저번 시간에는 잠깐 또 인사 시간을 가졌는데 시계는 안 하고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인사드리는 걸로 가름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아니 그 주최 측에서 알아서 이제 예. 아니 그러니까 아 네네네 말씀은 안 하시고 시간 관계상 네네 알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제 인사 안 드리는 걸로 했었거든요. 근데 좀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2부 순서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네, 이제 그야말로 정치 수다 시끌벅적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 수다 시끌벅적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김성애 소장님의 정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멋진 모습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또 정치 현안과 부족했던 정치 현안과 또 이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잘 새겨 들으시고 질의응답 해주시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전이 마이크를 김성애 소장님한테 넘기고 저는 잠깐 사라졌다 다시 오겠습니다. 일부 질의응답만 받고 예, 정견 발표랄까 이런 시간 이제 모르고 있다 이제 앉아갖고 이제 말씀드려야 돼서 뭐 준비 기회가 없이 두서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아까 전에 이미 제가 드릴 얘기도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왜 우리가 지난 대선에 졌을까 자다가도 부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가 부족했을까? 뭐 하찮은 사람이지만 내가 부족했을까? 우리 지지자들이 부족했을까? 이재명 후보에 어떤 점이 모자랐을까? 민주당은 뭘 못했을까? 문재인 정부는 뭘 못 도와줬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방송에서는 못하고 혼자서 이제 아니면 우리 팀 김성애 모임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문 닫아서 와 이 사람 좋겠다 저 사람 좋겠다 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의 문제가 뭐였을까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보 개혁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민주당이 뭐 진보까지 갈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진보 개혁을 원해서 민주당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보수는 뭡니까? 지금 있는 현실을 잘 다듬고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잘 나가는 것, 지금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보수 역할이고요. 진보는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예전에 무슨 막 혁명 이런 얘기 아니라 기본적으로 진보 개혁이라는 것은 지금의 제도에서 부족한 지점들을 찾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될 건데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에서 우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연원이 있죠. 여러분들 대개 가시면 1998년에 8.15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연설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지금도 읽으면 눈물이 나는데, 그분이 98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린 정보강국이 돼야 된다, 문화강국이 돼야 된다,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인터넷망은 이렇게, 문화는 저렇게, 뭐 개방돼야 되고 막 해서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담아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 어려워서 잘 몰랐고, 나이 먹어서 다시 읽어보니까 우리가 그 덕분에 진짜 먹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신 그림. 물론 그 바탕에는 노태우 대통령도 한 일이 있습니다. 뭐 북방 외교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때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과정들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 뭐 이라크 파병,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저렇게 하면 저 무슨 뭐 진보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우리의 먹고 살 거리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FTA 생겨서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미국한테 먹혔나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반성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사회의 비전이라는 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라고 지금 뭐 감히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정치인 김성애가 규정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 마땅히 했어야 할 일들을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는 자기의 역할과 소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30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다시 50대가 돼서 비서관으로 수석으로 들어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될 일들, 뭐 검찰개혁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과제들 많이 실천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코로나라는 미중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력이 또 그렇게 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애덤 투즈라는 그 세계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크래시드라고 이번 코로나를 분석한 책을 내면서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엄청난 칭찬을 합니다. 야, 대한민국처럼 한 나라가 없었다. 외국에서 지금 자유를 다 풀어놓는 식의 이게 국가 운영이 맞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뭐 K 문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면서 거듭나는 과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었죠. 근데 아쉽게도 앞으로 20년 동안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 동안의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후보도 전 잘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근데 개인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이재명 후보 갑자기 등장해서 막 뭘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주체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실행할 것인가라는 주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뭐 586이라는 그룹 전체를 매도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20년간의 이상을 이끌었던 동력이었던 586이라는 그룹이 갖고 있던 비전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다한 상태다라는 것을 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희 가서 심상정을 네가 꼭 잡을 거지 막 심상정을 때려잡으러 나왔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을 잡으러 고향에 출마를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이겨야 되겠죠. 그분이 만약 출마하신다면 이겨야 되겠고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네가 뭔데 대선 후보로 나왔던 심상정은 이겨. 그분이 지난 20년간 이 진보정당을 몸 담고 헌신하시면서 이 사회에 부족한 소외된 분들을 위한 것 정책들, 노동을 위한 정책들 만들어 오면서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셨죠. 그 역할은 저는 존경하고요. 그 역할에 박수를 쳐드립니다. 다만 시대가 흘러갔고 그분의 역할이 이제 거기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인정하실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내후년, 그러니까 2027년의 대선이라고 하지만 지금 2023년이죠. 2024년, 2025년. 2025년까지 새롭게 구성되는 2024년의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의 전반기 딱 2년, 지금까지 포함해 3년의 기간 동안 민주당의 집권계획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보개혁 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그러니까 당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도 보여줘야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저 개판치고 있는 국민의힘의 얘기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윤석열이 어떻게 이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건데? 아 저희가 검찰 개혁을 하겠습니다. 검사들을 다시 뽑자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걸로 될까요? 죄송한데 저는 그걸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그런 비전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의 20년의 한 사이클 동안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보여줬던 그림에 맞먹는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전 지금의 3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없죠. 제가 무슨 능력이 대단히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다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세대로 놓고 보면 전 IMF를 겪었던 세대이고 그 지금의 386들과 다른 환경에서 대학을 다녔고 자영업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나름대로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고 제 세대들과 공감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번 선거에 나와서 아 그러니까 40대를 밀어주셔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제 만으로 50이 넘어버려서 네. 저는 제가 무슨 대단히 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처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에는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보다 더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십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50대 남성, 뭐 서운함 하면서 막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사정은 다릅니까? 그 다음 세대, 그 허리가 되는 뭐 저희들 말로는 X세대라고 하는 이 계층들, 이 사람들부터도 또 정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정치할 수 있어야 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써왔던 전략은요. 1대 99의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상에 1%의 나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있고 99%의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그 99%의 편으로 1%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요. 종부세가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근데 종부세가 이제 상위 10% 15%로 내려오니까 이제 민주당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정치인 김성애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가 20대 80의 사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죄송하고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상위 20%가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80%를 위한 정치를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정책을 짜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당내에 들어가면
당과 싸울 것이고 당과 불화할 것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80%의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것들이 많은 불화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 검찰개혁이라는 주제를 놓고 보죠. 부자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검사 출신 변호사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된다고 해도 계급 간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 된다고 해도 재산의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회의 재화의 재분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 또래이신 분들이 20대 때, 10대 때 돌이켜보시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요. 출근을 하면 퇴근을 했고요. 퇴근을 하면 집에서 밥을 먹었고요. 그렇게 10년을 살면 꾸역꾸역 전셋집을 하나 얻었고요. 또 10년을 고생해서 한 45 때면 보자탄 내 집이 하나 생겼어요. 어디에 살든. 그래서 그걸로 또 아이들 키우고 둘셋씩 낳아서 어렵지만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이 있었죠. 저도 그런 희망을 아버지 세대로부터 보고 자랐던 사람이고요. 물론 저는 성장 배경이 잘 대부분의 가정보다는 좀 더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거나 제 경험이 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전 국민의 70%가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자라왔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전 국민의 70%가 내가 중산층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야, 이 생망 안 돼. 뭐 이래봐야 무슨 집을 얻어. 결혼 안 해. 무슨 연애를 해. 그냥 연애만 할 거야. 결혼은 못 해. 애는 어떻게 낳아.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80%가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위 1%의 문제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상위 20%에서도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진보개혁 세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상위 20%에도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 이분들 배제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지금보다는 더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돌아가야 하고 80%와 함께하는 정당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고향이라는 지역은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남북 문제에서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부동산의 여러 가지 문제로 놓고 봤을 때 아, 막 다 잘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진보개혁의 미래를 믿고 꾸준히 심상정 의원에게 투자하시고 진보 정치인들 많이 배출해 주신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분들과 그런 유권자들을 믿고 그런 분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제가 여기 연고는 없지만 고향이라는 곳에서 이 고향에 있는 시민들과 고향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이 대한민국의 80%의 국민들 위해서 함께 싸워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 정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